얼마나 가겠어요? 이, 또, 또 질병이, 또 질병 제약이. 그러니 다들 좀 힘내시고,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.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,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뭘 조선님께 잘못돼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고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거 아니잖아. 나라 질병은 정말 우리 무당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하고 선생님과 이제 제게 이제 이야기를 담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. 아, 그러네요. 되게 이제 지금 몇 해가 흘렀는지 네. 몇 해가 흐르면서 추석도 몇 해가 이제 지났죠. 아, 그러네요. 세 예, 번째네요, 벌써. 그러니까요. 선생님께서는 추석 때 어떻게 보내세요? 저는 뭐 추석 때 항상 뭐 외로워요, 솔직히 좀. 외롭다. 네.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들 이렇게 다들 인사 왔다 가시고 막 그러니까 추석 때는 이제 또 누가 오시는 분들도 없고. 추석 때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. 다들 고향 가고 성묘 가고 막 그러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는 좀 덜 외롭겠네. 제자들이랑 있으니까. 그러면 똑같이 어떤 차례 지내는 네, 시간이 오전에는 차례 진행을 다 해요, 저희도.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네, 거예요? 전화는 이렇게 대우한다 그러잖아요. 그 차례나 마찬가지죠. 그러면은 조상님들 차례는 제사 같은 차례는 따로 지내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여기는 이제 저는 신령님들, 도닦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까. 여기도 저희 조상님은 맞지만은, 여기다 이제 또 회국식 갖다 놓고 이제 하고, 또 차례는 또 저희 조상님들. 바깥에 계시는 분들,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대우는 해드리고요. 이게 참 추석이 이렇게 항상 다가올 때쯤이 되면 이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네. 되게 이제 막 여러 감정들이 이제 많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. 아, 올해가 이제 슬슬 또 끝나가는구나. 올해는 솔직히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질병 제약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맞아요. 좀 너무 힘들고, 이제 올해는 또 성묘나 이제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임 하는 것도 좀 많이 제재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서로들 조심하자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더 외로울 것 같아. 뭐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민감해서 네. 올해는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시골을 좀못갈것 같아요. 네. 사실 뭐 정부 지침도 뭐 네. 자제를 하라고 하고 있는 또 편이기도 하고 네. 시청자분들께 조금 추석에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. 올해도 이제 또 경자년, 또 한가위가 이렇게 왔네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음꽃 피면서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조상님 성묘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셨는데, 올해는 또 다들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기운 내시고, 얼마나 가겠어요? 이, 또 질병이, 또 질병 제약이. 그러니 다들 좀 힘내시고,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. 맞아요.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,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뭘 조선님께 잘못돼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고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거 아니잖아. 나라 질병은 정말 우리 무당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요. 이번에 한가위, 그래도 가족하고는 뭐 시골에 계신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못해도 집안에 계신 가족들하고도 좀 즐거운 시간, 오랜만에 대화 시간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안부전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요즘엔 또 시대도 좋아서 영상 통화도 되잖아요. 네. 그러시면서 조금 더 힘내시고요. 곧 좋은 날 오겠죠. 매화신녀도 열심히 빌고 있답니다. 어쨌거나 정부 지침 이거 좀잘 따랐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빨리 웃음꽃 피는 날이, 서로서로 모여서 웃음꽃 피는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하는 바람이 있네요. 도대체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 게 언제인지가 참 기억이 안 나요, 진짜. 맞아요. 예전에는 마스크, 저 사람들 왜 저러지? 뭐 이렇게 유별나 유별나 그랬는데, 요즘에는 안 쓰고 있으면 진짜 무슨 죄인 된것 같아. 그렇죠. 답답해도요, 조금들만 더 힘내시고 참고 버티시고 파이팅하는 그런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한가위 잘 지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